네, 지난 8월 개장한 횡성 루지 체험장은 벌써 2만 3천여 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인기 있는 체험 명소가 됐습니다. 횡성은 이를 계기로 횡성 호수길과 안흥 찐빵 거리 등 인근 상권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곽동아 기자입니다. 헬멧을 쓴 체험객들이 루지 체험 카트를 타고 도로를 내달립니다. 세계 최장인 구비구비 2.4km 내리막길을 막힘없이 달리다 보면 어느덧 속도는 시속 50km에 달합니다. 알록달록 장난감차 같은 루지는 어린아이들에게 특히 인기 만점입니다. 부탁집은 엄마가 한 번만 타래요. 금강산도 식후경. 루지 체험권을 사면 주는 1인당 3,000원 상당의 횡성 지역 상품권으로 체험객들은 푸드트럭에서 군것질거리를 사 먹습니다. 관광 상품권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평균적인 매출 대비해서 많이 이제 한 두세 배 정도 올라가 있거든요, 매출이. 지난 8월 개장한 횡성 루지 체험장은 두 달 동안 2만 명 넘는 체험객을 끌어들였습니다. 루지 체험장 입장권 수익만 3억 4천만 원이 넘고 배부된 상품권은 9,600만 원어치입니다. 배부된 상품권 절반은 체험장 주변 푸드트럭에서, 나머지 절반은 횡성 농산물장터나 식당에서 먹거리를 사는 데 쓰였습니다. 이 상품권을 가지고 관내 식당이라든가 농산물을 구입하는 효과가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루지 상품권의 금액보다 한 3배에서 4배 정도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. 횡성군은 루지 체험장을 횡성 호수길이나 안흥 찐빵거리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지역 명소로 키울 계획입니다. 횡성에서 숙박을 하면 루지 체험권을 20% 할인해주고 학생 단체는 요금을 절반만 받는 등 적극적인 할인 정책도 마련했습니다. 횡성군은 내년 초 안흥 찐빵 박물관이 개관하면 루지 체험장과 연계한 관광 상품도 내놓을 계획입니다. 지원 뉴스 곽동아입니다.